네, 오늘 이제 미스터 블루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, 실질적으로 이제 요 종목이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일전에 2018년도 그리고 2019년에도 많은 이제 소개가 좀 됐던 기업입니다. 요 이제 스토리를 조금 한번 같이 보시면, 사실 이제 요런 종목군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하단에 있을 때는 이제 잡주죠. 이른바 이제 개잡주가 되는데, 미스터 블루라는 게 이제 웹툰. 제가 항상 이제 무역지 얘기를 요 종목을 하면서 하는데요. 예전에 뭐저 어렸을 때는 이럴 때는 뭐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무역지를 막 집에서 쌓아놓고 이렇게 보시거나 뭐 그랬죠.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웹툰이라고 해서 요런 만화에 다 들어가거든요.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버스를 이용하시다가도 한 손으로 이제 만화책이나 또는 뭐 소설, 웹소설을 조금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 부분 자체가 요 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이 될수 있고, 이제 웹툰 말고 이제 웹소설 관련한 업체가 이제 DNC 미디어죠.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소설, 카카오톡에 있는 소설이 또 있습니다. 그거를 또 제작을 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만큼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작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, 자 일단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8,500원, 이 고가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오다가 이제 시세를 돌리는 과정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 이제 푹 떨어지고 여기서 이 시세를 한번 돌립니다. 그죠? 이런 데가 이제 시세가 한번 돌아서는 위치적인 부분이 될수 있죠. 그럼 요거를 조금 더 미세적으로 좀 맞춰보면 한뭐 4,090원 자리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고, 그 밑에서 또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한요 정도 자리가 됩니다. 3,300원 정도. 요런 작은 박스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, 실질적으로 요 3,300원 밑으로는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라 봐야 되거든요. 요 자리 위로는 이제 추세를 돌파하는 선이고, 그러면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작년에도 이때 이제 추천이 많이 나갔었고, 그래서 여기, 대신 여기까지밖에 안 올랐어요. 그죠?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오히려 하단으로 빠지는데, 이렇게 빠지면서 거래량을 보면 이제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. 자, 그 말은 결국에는, 일시적인 하락세가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하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.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. 자, 그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바닥 권역에서 이제 돌아섰던 급락 후첫 양봉 형성되는 곳이 뭐 이런 구간이 되거든요. 하지만 이런 구간에 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죠.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요 자리를 기점으로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빠져버리는데, 오히려 이런 거는 하방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이게 이제 완전한 바닥, 이 자리에서 뭔가에 대한 급등 후첫 양봉이 형성되면 그때는 추세 전환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추세 전환봉이 됩니다. 이 봉은 이제 안 깨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죠. 얘네들도 정말 못 됐는 게, 여기까지 딱 지지를 받아서 넘어가는 척 하다가 저를 결국 여기까지 맨 밑에 둥까지 여기 딱 내려오죠. 그죠? 얘네들 끝까지 확인을 다 하고 지금 반등을 이런 식으로 쳐주는 거죠. 자, 여기에서 이렇게 걸리는 것을 우리가 일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,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졌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요 3,300원을 돌파를 하면 추세가 이제 4,090원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. 자, 이렇게 점점 어떻게 돼요? 여기서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? 삼각수렴 형태를 띠는 겁니다. 이렇게.
그죠?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딱 올라왔는데,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최초 목표가는 6,600원 정도가 보입니다. 6,600원 이상에서는 이런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처음에 높을 것 같고,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매집을 어떤 식으로 의도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요. 하단에, 이런 과매도 구간을 상당 부분 줬기 때문에, 저는 6,600원 이상, 6,600원에서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에도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에 전 고점, 바로 8,500원짜리까지도 한 번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, 그렇게 봅니다. 다만, 6,600원은 단계적인 고점을 한번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이후, 뭐,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